관광의 도시 제주에는요, 다양하고 이색적인 카페들이 참 많습니다. 이 메뉴뿐만 아니라요, 이 차별화된 컨셉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이끄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찾아볼 카페는요, 온 가족이 총출동을 해서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서귀포에 특별한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도심 속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입니다. 지난해 8월 한 가족이 의기투합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곳의 주문 방식은 독특합니다. 메뉴를 메모지에 써서 보여주면 가서 되는데요. 기다리고 있으라고. 네. 가서 앉아서 기다리시면 기다리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4살인 애나 씨가 이 카페의 사장입니다. 청각장애와 발달장애, 뇌병변, 뇌전증까지 복합장애를 안고 있는데요. 인지능력도 비장애 성인들의 못 미칠 뿐 아니라 한쪽 팔에 힘이 잘 실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브런치 카페를 창업해서 간단한 메뉴도 만들고 서빙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사장을 할 수 있고 자기의 포지션을 자기가 찾아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려고 하는데 운영 취지가 있어요. 손님들은 애나 씨가 보여주는 문구를 보며 메뉴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적는 거에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장님 아까 보셨지만 여기 빨리 적어라. 그다음에 이거 딱 내밀면서 이거 딱 들면은 아, 네 그러고 그냥 적으시더라고요. 불편해요. 거의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사장님이 발달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이걸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저희한테 이걸로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카페는 장애인 창업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과 시행착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애나 씨는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부모 또한 그 뒤에서 뒷받침하는 방식을 배우게 됐다는데요. 처음엔 애나 씨가 사장의 역할과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차차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손님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졌습니다. 처음에 이 가게에 오셨을 때 예. 뭐가 조금 되게 좀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여기 사장님이 좀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사장님이 되는 거는 또 처음 보는 일이고 흔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집이 일단 음식이 좋아서 자주 들리게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도 아닌 사중 복합장애를 견뎌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장애를 다 열거하면 한 네 종류인데 그 순간순간 뭐 어느 게 제일이라는 게 없고요. 그 순간순간 뭐 지구가 무너질 것 같고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뭐 제 뇌를 빼주고 싶을 정도의 그 절망감, 상실감, 청각장애라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맨 처음에 뇌병변이라고 했을 때 뇌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알아듣고 그럼 내가 잘 가르치면 돼. 내가 유아교육 했으니까 잘 가르치면 되는데 못 알아들어. 청각장애야. 그러면 머리만 뭐 따라오면 그래도 뭐 가르치면 살아갈 수 있겠지. 근데 지적장애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경기만 안 하면 뭐 뇌세포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이 있겠지 했는데 마지막에 또 중학교 때 이제 뇌전증으로 쓰러진 일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그런 언제 어떻게 쓰러져서 머리를 받고 2차 사고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약을 계속 먹고 있고요. 그동안 여느 장애 가정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었던 애나 씨. 가게를 열면서 애나 씨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기면서 난생 처음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고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카페 운영하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하셨어요? 하다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점 그게 나아져서 서빙도 할 수 있게 되고 물론 부족하지만 그렇게 점차 나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요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사장이라고 해서 또 직원들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점은 이제 NRC 고유의 그런 인품인 것 같아요. 되게 격려 잘 주고. 자기가 이게 신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애정도 주고 뭐 화이팅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걸 또 자기가 이렇게 책임지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 너무 다르지만 누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 안에서 일어나서 너무 좋고 손님들도 애나 그 자체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참 존경스러운 점은 하나 있는데 여기만은 아니에요. 전에 다녔던 그 직장도 4시간 내내 업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자고 우리 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장애의 특성이나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도 손님이 없을 때 1월 달에 정말 저희가 마이너스를 치고 있을 때 각자 놀고 이 카페 한 구석 대기에서 핸드폰을 보고 놀고 있을 때 다 모여봐라 왜? 직원 회의 좀 하자 무슨? 손님이 너무 없잖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생각해서 말해봐. 그럼 너부터 얘기해봐. 사장 너부터. 내가 한 살림에 가서 명함을 돌리고 올게. 매주 갈게. 그랬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도희 씨처럼 장애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의 자립을 꿈꾼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에나씨의 가게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립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사장 에나씨는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사회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에나씨. 그의 멋진 내일을 응원합니다.